안녕하세요. 연수 리포터 이민진입니다. 이번 달은 제가 저희 단지 내에 있는 놀이터에 있는 물놀이터 영상을 준비했어요. 물놀이터는 이제 원래 있던 기존의 놀이터에 물을 담아서 입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만든 곳인데요. 무료는 아니고요. 아파트 커뮤니티 어플을 통해서 하루에 2,000원 요금을 내고 이용하는 겁니다. 정원은 60명이고 어른은 보호자가 필요한 유아들 이외에는 입장이 할 수 없습니다. 하지만 어른들도 즐기는 모습이 종종 발견되고 있네요. 어른들도 즐겁게 물놀이를 즐기는 모습입니다. 이날은 전기밥통 속에 있는 것처럼 날씨가 엄청 더웠는데 물 옆에 있다 보니까 시원하더라고요. 직접 물 속에 들어가고 싶었지만 수영복 준비를 하지 못해서 들어가지 못했던 게 너무 아쉽더라고요. 애쉬가드를 입은 아이들은 원 없이 실컷 놀았고요. 마치 워터파크에 온 것 같은 기분이 들죠? 송도 809에 있는 신축, 비교적 신축급인 아파트들은 거의 대부분의 아파트가 이렇게 물놀이터를 운영하는데요. 물놀이터 옆에는 작은 냇물도 있어서 물놀이를 이용하지 않는 어른 입주민들도 앉아서 쉴 수 있게 예쁘게 만들어 놓으셨답니다. 하지만 이날은 날이 너무 더워서 물놀이를 하지 않으면은 저런 곳에 앉아 있기는 힘들더라고요. 이 놀이터는 흔히들 빨간 모자 놀이터라고 하는데요. 왼쪽 위에 보시면 빨간색 모자 형태의 분수대가 보이죠? 저 바스켓에서 물이 와장창창 떨어져요. 이 밑에 아이들이 어떻게 누워있는지 한번 보시겠어요? 저 물이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약 30초간 담겨지더라고요. 물이 떨어지기만을 기다리는 아이들입니다.
I pray. All I need are some better days. Yeah. All I need are some better days. It's all I want. And I pray. I believe in a better day. 단지내 물놀이터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낸 아이들. 너무너무 더운 날씨 탓에 오랫동안 놀지는 못했지만 여름휴가 온 것 같은 기분은 마음껏 누렸답니다. 여러분들도 송도 809에 놀러오셔서 단지내 물놀이터의 즐거움을 만끽해보시는 거 어떨까요? 그럼 이만 연수 리포터 이민지인 영상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